생활의 여유가 레저 문화의 발달로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하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 자동차로 산악지형을 누비면서 숲길 이곳저곳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네, 급기야 제주도가 한라산 둘레길 훼손을 막기 위해서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로름 인근 숲속을 거침없이 가로지르는 차량과 오토바이. 속도 경쟁에 현란한 묘기까지 펼치며 숲 곳곳에 생채기를 남깁니다. 산속을 마치 자신들의 놀이터인 양 헤집고 다니는 이들에게서 자연 훼손에 대한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산악 스포츠는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겐 오래된 골칫거리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막 도로도 패이고 우리는 너무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둘레길을 걷는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선 그냥 뿡 소리 내고 달린 거 그래요. 산악자 그 산악 오토바이가 지금 생긴 거 가지고 조용히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다가 놀래기도 하고 그래요. 이처럼 한라산 둘레길 훼손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를 출입 통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출입이 금지되는 구간은 천하숲길과 도로름길, 동백길과 수확길, 시험림길 등 국가숲길로 지정된 5개 48.92km 구간입니다. 지정된 숲길에 차량 등이 진입했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육지부에서도 많이 제주도로 와가지고 산악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둘레길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둘레길을 훼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차마 진입 금지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행정 예고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숲길 차마 진입 구역을 지정해 고시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